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미카입니다. 괜찮아요, 손님. 빵꾸냈어? 건문 나왔습니다. 네, 발바닥 털 건문입니다. 네, 발라당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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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습니다. 힘 푸세요, 손님. 네.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셔야죠, 이 정도면. 그쵸, 손님? 발바닥 털 저도 좀 많이 자랐네. 밀어줘야겠다. 그치, 띠야? 밀어줘야지. 띠야. 쯔야 왜 한숨이야? 쯔야? 간식 아니면 관심 없는 미쯔입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조용해 시리야. 야 저기요 미카는 털이 별로 안 자랐네? 자라는 속도는 애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미우야 거기서 뭐해 미우야. 미우야 거기서 이렇게 껴들어야 돼? 어? 애들마다 성격이 달라서 데려오는 방법도 다릅니다. 미카는 항상 도망다녀서 잡아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망다니지만 잡혀오면 빠르게 체념합니다.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미카입니다. 발바닥 털 관리는 5분이면 끝납니다. 리유는 애교가 많아서 부르며 오는 편입니다. 신나게 예쁨 받다가 정신 차리며 후회하는 미유입니다. 미쯔는 도망가지 않는 대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미쯔야 좀 움직여. 쯔야. 간식 아니면 잘 움직이지 않는 미쯔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던데 먼저 맞고 편해 보이는 미유 미카입니다. 이번에 직접 구매한 바리온 제품인데 무선 충전으로 120분까지 사용 가능했고 미용하다 보면 과부하도 걸릴 수 있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제가 사용해 봤는데 어우 괜찮네. 너무 저렴한 제품은 칼날이 금방 뜨거워져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전원도 버튼식이라 편했고 위치도 한 손 조작 가능했습니다. 바리깡 고민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제 간식 먹자. 미쯔 갖고 갖고 가. 미쯔 미요 갖고 가. 미카 멀치. 항상 고생은 내가 하는데 간식은 왜 너희가 먹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 사실 비밀인데 바리깡은 남집사 찍카유 공용입니다. 뒷머리 잔털 제거로 기가 막힙니다. 괜찮아요 손님. 너 빵꾸냈어? 내 머리니까 넌 괜찮겠지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시원하지? 되게 시원하지? 잘 밀렸어 아주. 봐봐 손 내려봐. 괜찮습니다. 털은 또 자라겠죠.